저 지금 조금 힘들긴 한데 저 하사 해야 되니까. 저 정나사 하겠습니다.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고. Remember jumping off the bridge on the west side. 거쳐. Love took us for a ride that we never dreamed. 좋고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여러분, 제가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. 네. 인관하고 지금 이제 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열심히 부사관으로서 일도 하고 달라진 제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다들 보고 싶으셨죠? 아, 네. 이 콘텐츠의 제목이 하사 더하자인데. 어, 질문이 뭐였지? 왜? 맞다. 아, 네, 여러분. 이제 저 하사하자 예전에 콘텐츠 할 때 여러분 댓글 많이 되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? 그 중에 가장 많이 보였던 댓글 중 하나가 중사하자, 장기하자, 혹은 뭐 준이하자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.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부사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군이란 조직이 진짜 안 되겠다. 나 없으면 군이라는 조직이 안 될 것 같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과장님이나 지휘관 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. 안도의 한숨을. 네. 아, 그걸 딱 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기로 했습니다. 이 콘텐츠의 제목이 하사 더하자입니다. 이전 시리즈인 하사하자에 더가 붙었죠. 이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각 부대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보고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되고자 이 콘텐츠를 생각을 했습니다. 혹은 이제 공군에 입대를 하실 예정이거나 공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병 혹은 부사관에 지원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궁금하셨던 보직이나 궁금하셨던 부대 특히 이런 것이 있다면은 직접 가서 열심히 체험해보고 올 테니까 댓글,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. Subscribe, like, please. 아하. 저에게 전문성도 더하고 전문하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더해드리는 하사 더하자! 빵간부! 이거 하사라서 V 한 거예요. 빵간부!